부모님에게 막내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 스타죠. 나 어렸을 때 91년도에 아가씨 학원 다니던 할 때 저 사진이 박준규 씨하고 나하고 99년도 왕초 2000년도 새 친구 저 해맑고 웃는 사진 2002년도에 찍은 건데 지금이랑 많이 자네가 벌써 그렇게 많이 먹었는가? 저요? 쉬은 하나야 쉬은 하나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잘 들리세요? 응? 잘 들리세요? 막내 어? 아들 얘기 좀 해주세요. 아까 잠깐 엄마는 잘 안 들리시니까 나는 여러 자기가 안 자기가 말인가 누가 나보고 욕해도 나는 못 알아. 엄마가 하시는 말씀만 하니까 저쪽에 좀 딴 얘기하고 마음이 아프지. 그리고 이어폰을 그 끼면 울린대. 독대 해야지 알아듣지. 독대를 둘이 해야지 알아듣지. 여럿이 나보고 욕해도 나는 못 알아들어. 나보고 욕해도 괜찮아. 해봐. 어머니 유머 감각이 남다르십니다. 이게 나 상면 씨가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. 그의 코믹함은 천성이죠. 경주. 막내 아들은 자라는 동안 내내 집안의 웃음 제조기였습니다. 아 유머하는 상만 있으면 올라가서 절하고 노래 부르고 외국 그 영화 주제가를 알키지도 안 했는데 더 발음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뻐하고 막 그랬어. 그때부터 스타였었어. 어릴 때부터 오락부장 자리를 뺏겨보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도 전교 응원단장 반 오락단장 그걸 초등학교 때서부터 대학교까지 군대 가서까지도 단 한 번도 뺏겨보질 않았어요. 타고난 끼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남들 웃기고 흉내내는데 재주가 용했죠. 그때부터 꿈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. 어렸을 때 꿈이 무조건 연예인이었거든요. 배우가 되든 코미디언이 되든 가수가 되든 나는 꼭 사람들이 알아보는 연예인이 될 거야 라는 게 꿈이었었어요.